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출고된 시닉과 멜간 두 개 차종에서 브레이크 계통에 이상이 발견돼 1,200여 대를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. 르노는 리콜 원인이 된 브레이크 계통 이상으로 지금까지 작업이 발생하지는 예, 다 챙겼어요. 유럽 전역에서 최대 3만 5천 대의 시닉과 멜간을 리콜할 예정입니다. 근데 왜 전기는 왜 더 이렇게 끌어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? 네.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제품이 수출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중국 등 좀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절단기 그걸 썼는데 먼저 5kg 썼는데 우리 집도 뭐 냉장고야 뭐야 뭐 여러 가지 쓰니까 빨려 그런 것 같고 좀 부하가 생길 수 있겠나죠. 그게 승합을 7kg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아시아 국가의 여러 가지로 또 그것도 뭐 보험 증권 뭐 80 얼마짜리도 끊으라고 그러지. 예. 또 사업을 하려면 뭐시 일본 정부의 최대 실력자로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을 받아온 민주당의 오자와 간사장이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자